이쪽에 잡아가지고 왔는데 얼마 전에 눈이 왔었나봐요. 이렇게 온통 지금 보시다시피 바닷가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있어요. 그래서 숙소에서 씻고 부랴부랴 좀 힐링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. 주문진 해변이라는 곳이고, 강원도는 바다 정말 색감이 진짜 많이 예쁘죠. 보더콜리 같아. 귀여워. 기다리는 동안 짠. 맥주 못 참아. 소주를 사가지고 와야 되나? 엊그제 숙소에서 마시고 남은 맥주인데. 자, 오늘 나 수고했어. 짠. 짠. 아, 맛있어. 나 왜 자세 이러고 있는 거야? 좋다. 벌써 분위기 취하면 안 돼. 아직 밤은 길어. 불 켜, 불 켜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맞다. 오징어구레. 먹는다고?
지금 강릉에 와 있고요. 이번에도 울릉도에 이어서 강원도로 여행을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날 하루를 또 달리기 하는데 이렇게 하루 일정을 뺐어요. 그래서 7시가 조금 넘었는데 겨우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운 바다를 보면서 지금 해안도로를 뛰고 있어요. 제가 1박 2일로 설악산 그 중청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어제 한 10km 정도 산산을 해가지고 속초에서 강릉으로 넘어왔어요. 근데 어제 하산하는 길이 그냥 진짜 완전 내리막이어가지고 눈이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리에 힘을 많이 주게 되다 보니까 근육통이 좀 가볍게 뛰어보려고요. 오늘은 리커버리. 언제 이렇게 눈도 밟아주면서 뛰겠어. 저 바닷가 감이 미끄러워요. 여긴 것 같아. 사람 없네. 여기 봐봐요. 여기 BTS 앨범 재킷 찍었다는 그곳인데 좀 신기하네. 사람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짠. 어디서 오셨는데 혼자 그래 사진 찍고 막 그래? 아, 저 광주에서 왔는데 여행 와가지고. 혼자 왔어요? 네. 혼자 왔어요? 네. 네.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미끄러워요. 이쁘게 잘 찍을 수 있죠? 네, 잘 찍을 것 같아가지고. 안 뛰었네. 눈 때문에 노면 눈이 안 와서 이것저것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. 안녕, 집에 갑니다.